대학교의 취업 전공 과목을 신설해 기업과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이색 사업이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손을 잡고 취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대학교. 학생들이 조리 공부에 한창입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생들인데 한식 도시락 메뉴 개발 중입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호텔이나 요식업체 등과 손을 잡고 만들어진 푸드산업 취업 연계형 전공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이 취업 과목을 수강할 경우 매달 경기도의 취업 지원금도 받습니다. 23살 강다은 씨는 실제 지난해 이 대학에서 취업 과목으로 신설한 차세대 게임 개발 수업을 수강하고는 협약 기업에 실습 도중 취업했습니다. 자신이 취업하기 위한 그런 공부도 하고 또 지원금도 받으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이와 같은 대학생 취업 브릿지 사업을 도내 6개 대학과 시행 중입니다. 학생 모집부터 전공과정 개발, 운영, 현장 실습 등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산학 협력 사업입니다. 전공과정 5개월, 현장 실습 5개월, 이후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 맞춤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거친 후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한 협력 기업들의 면접을 보고 실습을 나가는 것까지가 한 강좌. 스펙보다는 회사의 실무 능력을 익히도록 커리큘럼이 취업 맞춤형으로 짜져 실습 단계에서 기업은 학생을 곧바로 채용할 수 있게 매칭이 됩니다. 때문에 참여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원자들이 회사를 좀더잘 알고 지원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사에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분들 중에서 또 우수한 분들을 저희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졸업하는 대학생 수는 늘어나면서 취업난을 겪고, 기업 현장에선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스펙 쌓기가 마치 취업의 기본처럼 돼 있는 요즘. 경기도가 대학생과 기업을 잇는 이색 사업을 펼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실무에 바로 투입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